윤석열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대비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3박 5일간의 일정 중 가장 의미 있는 행사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이 국내 현안엔 말을 아꼈는데요.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박 5일간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원했던 한미일 삼각공조가 5년 만에 가동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에는 한미일이 중심이 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의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중국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며 어떤 국가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규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문제는 뭐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 없이 경제 상황 등 국내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